지난 1월 22일 오전 경남 산천군 생초면 경호강입니다. 낙동강의 지류 남강 상류인 경호강이 마치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입니다. 강변에는 강에서 파올린 골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수변은 흙탕물이 가득한 웅덩이로 변했습니다. 이곳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여울마자라는 멸종위기 1급 물고기 서식지입니다. 2009년 5월 환경부가 여울마자 서식지 복원을 위해 치어를 방류한 곳이기도 합니다. 환경부는 여울마자 치어 방류 후 이 강변에 여울마자 서식지 훼손을 금지한다는 입간판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산청군은 아무런 보전 조치 없이 이 강변에 골재 채취 사업을 허가했습니다. 여울마자란 물고기는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낙동강 수계 곳곳에서 서식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강 중상류 아주 일부 수역에서만 발견되는 세계적인 희귀어종입니다. 강 중상류의 모래와 자갈이 깔린 물 흐름이 빠른 여울 지역에 살고 강바닥 자갈에 붙은 규조류와 동물성 플랑크톤, 수소곤충을 먹습니다. 하천바닥에 유기물이나 진흙이 쌓이거나 녹조가 발생하면 살기 힘든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민물고기 연구를 하는 한 연구자는 며칠 전부터 이 일대에서 여울마자를 관찰하려고 했지만 단 한 마리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핵심 서식지가 망가졌으니 자연 상태에서 여울마자 멸종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환경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 취재가 시작되면서 산천군은 골재 채취 공사를 중단하고 전문가들의 현장 조사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여울마자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여울마자 복원에 중점적으로 할 거고 또 저희들 지금 현장 구역 내에 조금 하자가 있는 부분은 주로 이제 현장 협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지금 5월달까지 사업기간이 돼가 있는데 그 전에 빨리 마무리 짓는 걸로 추진을 하더라고요. 환경부는 2019년 5월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전계획에 따라 여울마자 치어 천여 마리를 남강 상류 이곳 경호강에 방류했습니다. 당시 환경부는 경호강은 여울마자 인공증식을 위해 어미고기를 포획한 하천으로 하상이 자갈과 잔자갈로 이루어져 여울마자가 서식하기에 적합하다며 향후 하천 공사 계획이 없어 여울마자 개체군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정은하 진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골재 채취를 하면서 강물 안쪽까지 긁었던 흔적이 보인다며 환경부와 산천군의 긴밀한 협력하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을 해도 부족한데 한쪽은 멸종위기종을 방류하고 다른 한쪽은 서식지를 파괴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1999년 여울마자를 학계에 처음 보고한 민물고기 전문가 최병수 박사는 1990년대 말까지 낙동강 곳곳에서 서식하던 여울마자가 지금은 경호강 아주 일부 지역에만 살아남아 가슴이 아프다고 말합니다. 또 멸종위기 어류는 서식지 보전이 가장 중요한데 환경부는 인공증식과 방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산천군은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남강 여울마자 서식지 보전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일단 1월 30일까지 협의된 내용은 외부 흙을 가져오지 않고 현장에 야적되어 있는 모래와 자갈을 이용해서 임시 복원을 한다. 또 환경부 멸종위기복원센터, 순천향대 등 전문가 생태 조사 후 여울마자 복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일신문 남중기 기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